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 밝은 길로, 그 빛의 길로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20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부르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그물과 함께하고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지혜는 혈과 육에 섬기한 것이 아니오 도치자들과 거세자들과 여둠의 세상 기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죄를 써서 시집으로 너희 어린이를 띄고 위에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와 이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마귀의 공격, 즉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데 마귀의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이 올 때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당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무방비 상태에 파괴된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마귀의 공격임을 아는 자들이 옆에서 볼 때에는요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귀가 지금 닫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주어도 도무지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지체들은 자꾸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신을 보는 등 영적 경험을 하면서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늘 내 곁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채 그냥 늘 당하고만 살아가면서 어둠 안에서 여전히 그렇게 갇혀서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질문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확실히 정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11절 볼까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대적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우리 가까이 늘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봅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더 이상 마귀의 존재에 대한 더 다른 확증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정확하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실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존재할까? 바로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파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파괴. 마귀의 본래 이름은요, 원어적으로 쇠기입니다. 쇠기. 쇠기가 뭔지 알아요? 나무를 펼 때 쓰는 역삼각형으로 생긴 도구입니다. 그 후에 이제 나온 것이 도끼인데, 도끼 모양을 한 작은 나무 도구가 바로 쇠기입니다. 큰 나무를 반으로 쪼개기 위해서 그 작은 역삼각형 모양의 작은 쇠기는요, 너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무에 쇠기를 올려놓고 망치로 쇠기를 탁탁 치면 큰 나무가 그냥 반으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쇠기입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놈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둘째는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파괴이며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의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이에 누가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는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으면서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관계의 파괴가 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관계가 오게 될까? 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모든 축복의 통로가 그냥 차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몸을 불살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도, 아무리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단절입니다. 왜요? 부모님 순종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3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곧이어 이제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무조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사랑으로 일관성 있게 가르치며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뒤에 또 무슨 말이 붙어 있을까요? 이것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냥 쉽게 한마디로 이거야.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뒤에 또 무슨 말이 붙어야 할까요? 이것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누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들을 사랑하며 보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뒤에 또 무슨 말이 붙어야 할까요? 이것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관계를 다 다룬 후에 바로 이어서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다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다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부모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마귀가 지금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마귀가 지금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아랫사람 사이에, 나와 윗사람 사이에, 부부관계 사이에, 삶의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려는 마귀가 지금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개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즉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지독히도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내 아내가 아니라, 도무지 존경할 수 없는 내 남편이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은 위권이자가 아니라, 그토록 사랑할 수 없는 버릇없는 내 아랫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장난치며 개입하고 있는 바로 그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 누구예요? 바로 사람입니다. 남편과 싸우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내와 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눈에 보이는 그 자식과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 관계를 파괴하려는 그 영적인 세력과 상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부모님이 그러시는 것 다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부모님을 미워하고 존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관계를 파괴시키므로 부모님과 나의 축복을 가로막아 버리려는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러는 것 다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윗사람이, 내 아랫사람이 그리하는 것 다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속지 않는 돼요. 나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부모님을 속이며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그들은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2절 다시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단마귀 그들의 또 다른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정사와 권세, 즉 힘과 권위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만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주관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권세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공중권세를 잡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며 또 온 땅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실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술은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죠? 내 삶을 세상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 사단은 어두움의 영입니다. 이 말은 말씀의 빛 안에 있는 자들은 건드릴 수 없지만 말씀의 빛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권세를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만큼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빈 컵에 공기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습니다.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유든 물이든 커피든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면 자동으로 공기는 컵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가득 채워야만, 그죠? 남아있는 부분만큼은 공기가 다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그만큼 악의 영들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큰 바켓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몇 방울의 똥물이 튀어들어갔어. 그럼 그 물은 더 이상 이젠 깨끗한 물 아닙니다. 에이, 그까지 똥물 몇 방울 튀었다 이렇게 큰 바켓에 그러면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의 에너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는 방법은 다만 기도뿐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용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랑이 필요한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지만 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며 주님께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힘을 잃고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가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단마귀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의 영적 전투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것은 이분자는 그 어떤 사단마귀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본문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 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이는 악한 날에. 언제가 악한 날일까? 사단마귀가 나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께 살아가신 내 모든 삶의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교묘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격해 올 때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 후유증으로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뚝 주 안에 서 있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원래 전신갑주를 하면 전쟁할 때 입는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를 입으려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 무엇인지 취하여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입니다. 자, 먼저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분은 누구세요? 자, 요한일서가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래요. 자, 15, 16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요한일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랑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쭉 내려가서 20절, 21절 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뛰래요. 왜 우리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할까? 첫째는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의 결단이요, 둘째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선포고, 셋째는 사단마귀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사단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희 부모님 정말 맨날 왜 그러시냐. 야, 네 남편 저 꼴 좀 봐라. 너무 한심하지 않냐. 야, 내 아내 저 꼴 좀 봐라. 너 결혼 잘못한 거 아니야? 야, 네 자식들 저 꼴 좀 봐라. 끝없는 전쟁이야, 전쟁. 안 될 놈들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한심하다, 한심.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폐일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2절 가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그러므로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내 허리에 굵은 허리띠를 턱하니 띄었어. 누군가 우리 교회 식구가 막 이따만큼 굵은 허리띠를 턱 띄고 교회 오면은요 다 저 허리띠 뭐야 이렇게 다 보게 돼 있어,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허리띠에 떡하니 또 쓰여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허리띠를 차고 부모님 여러분들 대적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일구이언할 수 있습니까? 형제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윗상사에게 대들 수 있습니까? 아랫사람에게 폭군노릇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서서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단을 밟아버리기 위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세요.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떨까요? 로마서 16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시라고? 사랑이세요. 사랑이, 다 이 말이에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사단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밟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발광을 해도 내가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버리면 사단은 힘을 잃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흉배입니다. 다시 14절 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의의 흉배.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흉배를 붙이라는 거야. 흉배는 쉽게 그냥 조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례존들 막 확 데모하지. 그 진례존들이 입은 그 야광 조끼 같은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돼요.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조끼를 우리가 턱 입으라는 거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크게 두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서서 허리에 무슨 허리띠를 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젠 의의 흉배라는 조끼를 입었는데 그 조끼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조끼 앞쪽은 거룩. 크다, 왕따시만하게 거룩. 그 다음에 조끼 뒤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쓴 조끼를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의 흉배인 조끼를 입고, 턱하니 입고, 아내와 다투고, 남편과 다투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다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끼는, 내가 입은 조끼는 난 거룩한 사람입니다. 난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쓴 조끼를 떡하니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떡하니 입고는요, 창피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려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의의 흉배, 의의 그 조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자, 본문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형제의 모든 허물을 덮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거룩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의의 조끼를 입고 그토록 관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형제 사랑에 힘을 써야 할까요? 그것은 다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지금 나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지 사단마귀가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웃이 보고 있다는 거야. 이웃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우리의 삶을. 자,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 야, 진짜 예수 믿는 건 멋있다. 저 가정은 다르네. 저 교회는 다르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불신자까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와, 저 사람들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보영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 두 분은 다 모태신앙이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도 놀랍게 동일합니다. 두 분 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라는 결론을 어렸을 때 내렸고, 그러나 부모님과 달게 부모님이 목사니까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결코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믿고 싶지도 않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도록 서로의 마음에 미움을 던져주어서 결국은 관계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할 수만 있다면 지옥으로 빠뜨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나의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디론가 목적이 있을 때 나갈 때 신을 신어요. 오늘 여러분들 왜 신발 신었어요? 교회 오려고 신 신었어요. 학교 갈 때도 신 신고 마트 갈 때도 신 신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사도행전 7장 33절. 사도행전 7장 33절. 사도행전 7장 33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자유의지의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복음을 위해 예비된 발걸음을 위해서만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느냐? 그리고 내가 입은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대로 그대로의 삶을 살 것을 결정했느냐? 그러면 내가 신은 신은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너로 인해 너의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참음과 인내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모든 곳, 그것이 길이든 마트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모든 곳에서 영혼권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그것만을 우리는 신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진리로 이따마치 굵은 허리띠를 탁 띄고 거룩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의의 조끼를 딱 입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다고 사단마귀가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할 수만 있다면 악한 괴계를 써가며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주 교묘하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법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사단의 괴계는 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머리가 우리보다 엄청 비상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다 불어 넣을 것입니다. 네 아들, 아무리 네가 사랑으로 지금 온유함으로 돕는다고 야 될 것 같냐? 네 눈으로 지금 보잖아. 너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는 못 보냐? 네 남편? 안 돼, 안 돼. 시간 끌지 마.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그런 취급받으면서 그곳에 붙어있냐? 아서라.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입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들은요, 내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의 불화살을 자꾸 쉬지 않고 쏘아댑니다.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한 대, 두 대 불화살이 내게 꽂히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불화살은요, 찢어져서 뭉그러지는 거예요. 화상의 그 흉터 아십니까? 그렇게 찢어져서 뭉그러지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도록.
부정의 말들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조끼도 입었고 허리띠도 찼고 신발도 신었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꽝이라는 거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디에서 난 마음이냐는 거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사단 마귀가 나한테 속삭일 때 너 아니 우리 주일날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지금 내가 만나는 상황 가장 하나님의 선한 때이며 하나님의 선한 시간이야. 하나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명하셨어. 그럴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약속하셨어. 반드시 최후 승리는 다만 사랑하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선포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무기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관계를 파괴하려는 그 악한 상황에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야 된다는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고 떡하니 써 있어야 돼. 다른 말은 뭐예요? 호람되고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 공격해 올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는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의 불화살은 나를 향해 쏘아졌다가 내 방패에 맞고 다시 그들 자신을 향해 쏘아질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자 구원의 투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질문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주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들은요 이를 갈며 우리는 이제 내가 마음을 막 지키니까 이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투구의 모자를 여러분이 턱 썼어. 근데 모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죽겠다고 덤비는 자는요 아무도 못 건드려. 건드려 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아멘. 자, 전신갑주 헐렁하게 입고 있으면 사단이 홀라당 벗겨갑니다. 확실하게 입으십시오. 자, 다시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의의 흉배, 거룩,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내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11장 6절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구원의 투구,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단단히 입고 들고, 다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입니다. 자, 다시 17절 갑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의 검을 소유했습니까? 사단이 공격해올 때 우리는 그들을 말씀으로 찔러서 소멸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믿음의 방패를 뚫고 싶어서 안달을 부릴 것입니다.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저런 녀석은 한 번쯤은 화를 내줘야지 정신 차려. 언제까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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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하냐. 사랑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런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들 어떤 성령의 검을 휘둘려야 할까요? 자,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시편 37편 11절. 자, 지금부터 이제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데 이 외에도 성령의 검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몇 개의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인격이에요. 성경에서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그 사단의 조롱 앞에서, 야, 쟤 안 돼! 조롱 앞에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는 칼을 휘두르십시오.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이런 칼을 좀 휘둘러 볼까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푹 찔러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푹 찔러버리십시오.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또 찔러.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칼을 휘두를 때, 아니 여러분 칼을 휘두르기 전에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칼을 사단마귀에게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아내가 그러는 것, 내 남편이 그러는 것, 내 자식이 그러는 것, 내 부모님이 그러시는 것, 내 윗사람이 그러는 것, 내 아랫사람이 그러는 것, 다 나와 그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관계를 쪼개놓으려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너무나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깨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대로 그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이혼을 하면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런 자녀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 사회가 상처 입은 자들로 넘쳐나다 보니 악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단의 계획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결코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다 사단 마귀의 괴계입니다. 사단 마귀를 향해 성령의 검을 확실하게 휘두르십시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일곱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신갑주 다시 점검할까요? 오늘 다 외우고 내 것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입고 단단히 입고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 의의 조끼. 뭐예요? 앞에는 거룩, 뒤에는 기쁨, 기도, 감사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내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 네 번째,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11장 6절,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든이라는 건 무엇이든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뭐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요한복음 14장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래요. 자,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계계를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18절로 가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래요. 기도하되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하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함께 그리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지난 약 열흘 동안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기 직전까지 알 수 없는 조금은 좀 귀찮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열흘 전 금요일에 한국에서 이렇게 함께 티드를 섬기면서 봉사했던 한 권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자기와 함께 YM 예술전도단에서 DTS 훈련을 받은 팀들이 파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던 조금은 어두운 지체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 권사님은 정말 함께 젊음을 불태웠던 선교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상태때는 이제 차로 다녀와야 되는 이제 긴 여정의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뵙고 와야지 했던 만남이 그분의 이제 하소연을 장장 6시간을 통해서 듣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날씨가 좀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 상태가 좀 좋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상태때는으로 가는 차 안에서요. 뭔가 이렇게 오른쪽 가슴 윗부분이요. 하는 느낌과 함께 이렇게 심한 통증이 왔어요. 선교팀들에게 이제 내색하지 않으려고 이제 조용히 옆구리를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했더니 금방 좋아졌어요. 그렇게 이제 별일 없이 주일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월요일에는 그 어떤 약속도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팀들이 더 싼 숙소로 이동을 해야 된다면서 짐을 좀 옮겨줄 것을 부탁해 왔습니다. 아, 주여. 그래서 저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짐이 얼마나 많은지요. 목사님하고 제가 두 차에 가득 싣고 짐을 옮겨주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소를 잘못 주어서 두 배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바로 제가 가야 됐던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안재현 자매가 그곳에 머물고 있던 숙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재현 자매의 짐을 두 번 걸음없이 이제 찾아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요. 점심은 대부분 걸읍니다. 왜냐하면 화요 성경 공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야 집중이 되고 이제 밤 시간에 그래야 이제 마치고 제가 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요. 이제 짐을 나르고 와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오후가 돼서 책상에 앉았는데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날은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화요일 오전, 오후 두 번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 예배 찬양 시간에는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홍대가 이러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건 아닐까라는 정도로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이제 배를 쥐고 그리고 찬양팀이 찬양을 하다가 제가 그러고 있으면 또 얼마나 방해가 돼요. 그래서 막 교묘하게 막 이렇게 은혜 받는 척 하면서 막 이 배를 움켜쥐고 막 기도했더니 또 통증이 또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수요일에는요, 디종선교를 정말 무사히 잘 다녀왔어요. 조금 이제 피곤하기는 했지만 괜찮았는데,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옆구리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상태된 차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근육통이려니 하고 그냥 버텼는데, 이 통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는 물어봤어요. 그 요로결석이 있었기 때문에 어땠냐 그때 그랬더니 엄마 정도로 참을 수 있는 증세는 아니에요. 요로결석은 이러는 거여서 그래 나도 참을성이 좀 많은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여서 아 그래 그럼 요로결석 아닌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참았는데 금요일 다음 날은 리더 모임으로 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장을 보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희진 사모가 시장을 다녀와서 이제 음식을 준비했고 토요일 아침 기도 모임에도 토요일 리더 모임을 하는 시간 내내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는데 이 통증이 그냥 일반 통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응급실을 갈까 하다가 뜨거운 찜질을 하니까 좀 나아지는 듯 하고 또 토요일과 주일은 응급실에 가도 의사를 만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고려할 것 같아서 그냥 월요일에 가야지 하고 통증을 이제 견뎠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제 오전 일찍에 이제 애들 학교를 데려다 놓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막 증세를 보더니 자기 생각엔 담석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면서 피검사하고 이제 에코를 찍어서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검사는 지금 해놓고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에코 결과는요, 바로 나왔는데 아, 담석이 아니래요. 없대요. 그런 게. 그럼 모든 장기가 다 깨끗하고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통증은 있지만 담석이 아닌 것에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월요일날 또 일어난 것, 또. 피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있는데 그 권사님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원래는 월요일에 영국으로 가는 일정인데 목요일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서 오늘 좀 만나자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지난주에 좀 악몽도 막 좀 떠올라서 정중히 제가 거절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말씀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내일 있을 두 번의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와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아, 그래요 라고 나올 법도 한데 제 말은 아예 1도 안 돼. 1도 귀를 닫아버리셨어. 무조건 만나자는 거야. 무조건 막무가내로 자기가 지금 말에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와, 진짜 80이 다 되신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저리도 내 사정은 들으시도 않으시고 막무가내니 저는 또 할 수 없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진통제를 먹고 또 권사님을 만나러 이제 나왔어요. 걱정하는 희진 사모에게 제가 선포했어요.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의 선한 일일 거야 라면서 이제 집을 나섰어요. 어제따라 송성유사님 목사님이 각각 일을 보러 나가서 이제 자동차가 없어서 이 전철을 탔는데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욱신거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찬양하는데요 어제 그 일이 생각나면서 나에 가는 게 주가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내 길을 아시네. 그 찬양이 막 또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또 뭐 나오라고 해서 미안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함부로 딸이 자신의 속상함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만나서 두 번에 걸쳐 들은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YM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는 것은 3개월 코스의 제자훈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DTS라는 게 제자훈련 학교의 약자예요.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2개월간 이제 조를 짜서 전도훈련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서 졸업식을 한 후에 이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이제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께서도 하와이에서 그 DTS 훈련을 받고 전대여행을 왔는데 자기네 팀들이 암스테르담에서 딥다 싸우고 두 팀으로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도여행이라는 것은요 한 팀으로 묶인 구성원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이렇게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땅밟기도 하고 노방 전도도 이제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팀이 싸우고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이 권사님의 팀 리더가 이렇게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이 파리로 가라고 하셨다면서 파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뭐 딱히 파리에만 있지 하는 것도 없고 해서 이제 답답한 나머지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는데 그것은 벌써 그들이 파리에 온 지 일주일이 된 날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제 마음에 한심했습니다. 야, 훈련은 3개월 동안 뭘 받았고 또 지금은 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암스테르담에서 그들이 싸우고 갈라졌다면 보세요, 이미 그들 가운데 뭐가 시작됐어요?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미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온 자들의 얼굴도 깜깜하고 다음날 짐을 날라주러 가본 팀들의 얼굴은 더욱 깜깜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다툼이 있는 그들 안에 어둠의 영이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당연히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숨길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지 않는 자들, 또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자들은요, 얼굴에 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5,500불씩이나 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3개월씩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단은 그들을 지근지근 밟아버릴 것입니다.
어제 만나자마자 권사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팀들마저도 또 한판 갈려져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어제 영국으로 떠나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런데 리더가 자꾸 민기적거리고 해서 왜 그러나 보니까 영국에 있는 본부와 뭔가가 꼬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개입은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또 각자가 어디로 갈지 기도해보자고 해서 기도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스위스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영국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난리가 난 거야. 수세미가 된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은요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한 명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로 주시지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늘 기도한다고 합니다. 매 시간씩 기도하고 또 다툰답니다. 자, 그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각각 자신이 만든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기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의 음성이에요. 서로 사랑. 용서하라. 원수를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 음성 못 들으면요 다 꽝입니다. 다 가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철야 기도해도요 이 음성 못 들으면 가짜 기도해요. 기도하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어떠세요? 이 팀들을 보면서 어떤 무엇을 봅니까? 와, 그런 전도여행 훈련도 있구나. 어, 대단한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입니까? 아니면 저들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고 지금 무엇을 하자는 건가? 참 답답하다 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5시 반에 이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열흘간의 이런 모든 일들이 나에게 왜 있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열흘 동안의 시간이었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제 옆구리 통증 또한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깊은 탄식에서 온 극심한 통증임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통곡하시는지 이번 극심한 통증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펴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훈련 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인해 사단이 우리 사이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토록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함으로 타락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받은 그대로 행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의 삶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모든 허물을 덮는 그 사랑. 두 번째, 의의 흉배, 거룩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쫓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내 모든 삶의 발걸음의 목적은 오직 복음. 그 다음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11장 6절 고람대오의 삶, 구원의 투구, 요한복음 3장 16절 영혼구원의 확신, 난 죽어도 살 거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일곱 번째, 무엇이든 기도와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만약 그 팀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 전신갑주를 입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 팀 중에 딱 한 사람이 굵은 허리띠를 띠고 딱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떡하니 써 있습니다. 그가 입은 조끼에는 오직 거룩, 오직 기쁨, 오직 기도, 오직 감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가 신은 투박한 신발에는 복음 전파를 위한 신, 이렇게 딱 써 있고, 그가 든 방패에는 고란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써 있고, 그가 쓴 모자에는 난 죽어도 살리라, 영원 구원의 확신이라고 써 있고, 그가 든 칼에는 오직 말씀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고 있다면 과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가 바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다만 하나님만을 그냥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고 신뢰하며 권사님을 만나러 나갔을 뿐인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사실 만나기가. 내가 왜 이 얘기를 이 말에 카페에 앉아서 주구장창 들어야 될까? 어젯밤에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오늘도 잠자기는 들렸구나.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요 달랐어요.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셨어요. 그것보다 내가 잠자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귀한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마귀의 계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과 김선교사인 저를 비롯한 교회 안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확실하게 갖추어 입고 다만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작은 일에 충성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지치고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백성들의 이 원망이 지긋지긋해서 반석을 탁 쳐가지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이렇게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눈앞에 보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 있겠어요? 타락한 자들이. 여러분들 리더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모든 가족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고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코 사단마귀의 그 틈을 내어주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소금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단마귀도 우리 교회에 틈을 타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사랑 들어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오늘 찬양하며 공급받읍시다. 그리고 기도로 공급받읍시다. 우리 안에 이미 사랑 들어와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마귀는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의 능력을 잡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단단히 묶어 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결코 사단이 그것을 벗기지 못하도록 다만 사단 사랑으로 무장하고 사랑의 끈을 메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전진하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간구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진 것 주님만 내게 주소서. 정말 간구하며 소망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호시탐탐 우리 주변을 노리면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허리띠를 서서 띄십시오. 그리고 의의 흉배, 거룩이라고 기록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기록한 그 조끼를 우리 입읍시다. 그리고 다만 내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읍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 손에 들읍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영혼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구원의 투구 모자를 우리 씁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손에 쥐읍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끈으로 우리를 묶읍시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리더와 모건들이 그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지금까지 미련 곰통아리 같이 싸워왔던 우리 모두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마귀의 괴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며 화전의 불화살이 날아올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은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소금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성령으로 입은 전신갑주를 꽁꽁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주셔서 결단코 벗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들이 단단한 사랑으로 묶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YM에서 온 그 전도팀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들의 미움과 모든 허물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전도여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말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졸업을 예루살렘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만남을 갖게 하셨사오니 그 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교회의 정말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선포돼서 여러분 영이 계속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의 종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들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의 끈으로 묶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크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직 사랑으로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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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단단히 붙잡을 때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주셨습니다. 의의 흉배를 입혀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씌워주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쥐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리더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마귀의 괴계 앞에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며 세상은 우리를 보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며 주님 곁으로 달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금의 사명 오늘도 우리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배합니다.